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정식 평화협정을 했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죠. 탈레반과 미국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18년간 계속됐었는데, 양측 대표는 이 탈레반이 테러를 중단한다고 하면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과 함께 나토군을 2년 안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는 약 13,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다만 아프간의 함둘라 모히브 안보 자문역은 조건부 합의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군 철수 시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이 탈레반은 아프간에 있는 전사들에게 어떤 형태의 공격 행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탈레반의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철군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폼페이오는 또 이번 합의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음 말은 트럼프입니다.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가져야 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지난주 미국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거듭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리더가 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가져야 한다. 연준의 금리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과 일본을 봐라. 그들 가운데 다수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연준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죠.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이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시장은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시장은 매우 강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렉세이자 보건부 장관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 고위험국 여행자는 미국에 도착해서도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증상자 입국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이전에 대구에 대한 여행금지 경보 발령을 내렸었는데 하루 만에 한국에서 출발하는 이 모든 여행자의 이중 검사를 지시한 겁니다. 이 알렉세이자 보건장관은 지금은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가 적절한 조치이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언제든지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만 중국을 방문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여행 경고만 발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건 선진 보건 체계, 그리고 투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발생 첫날부터 매우 공세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조언하는 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입니다. 코로나 피해 IT 기업 기술료 면제한다. 과기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 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기술료를 일부 아니면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부담해야 되는 민간 부담금 비율 기준을 지금은 25% 이상인데 2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 연구비의 5%에 해당하는 이 기업 부담을 경감해준다고 하는데요.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세미나, 행사나 출장 등이 많이 취소가 됐죠. 위약금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부가경비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과 보고서나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 같은 각종 서류 제출, 그리고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도 이 피해 기업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경제계 핫한 이슈 4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하셨습니다.